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드디어 찍게 된 홈오피스 영상입니다. 그 전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부터 먹고 시작해볼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 김치볶음밥을 데워서 먹을 겁니다. 제가 종종 밥을 얼려서 이렇게 넣어놓는데 얘 같은 경우는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 또 오래 돌렸더니 뚜껑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랩으로 싸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볶음밥을 냉동으로 한 끼씩 얼려놓으면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한 2, 3분 정도만 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얼려둔 김치볶음밥 그리고 계란. 이게 오늘 저의 점심입니다. 김치볶음밥 완성됐고요. 볶음밥은 얼렸다가 해동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다음 영상 뭐가 좋을지 한번 투표를 했었잖아요. 아, 좋다. 점심시간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찍어둔 촬영본이 있었고 편집만 해서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촬영본에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한창 가구를 이리저리 바꾸고 그랬던 때라 룸투어를 찍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김에 청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 대청소를. 아무래도 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물들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가 진짜 길어졌어요.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어졌네요. 아, 요즘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포카리는 꼭 필수예요. 이번에 코스트코 가서 대량으로 사왔잖아요. 잘 먹었나?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홈 오피스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일을 하는 홈 오피스입니다. 간략하게 느낌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없어요. 아무래도 저에게는 일을 하는 작업 공간이다 보니까 사무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점이 집과 좀 다른 분위기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살기 전에는 투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곳과 일하는 곳을 분리해보기도 했었고 또 합쳐보기도 했었고 했는데 물리적으로나 혹은 분위기적으로 좀 구분을 시켜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에 깔끔하게 빠지는 사무 가구들로 채워봤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여기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삼성의 모니터고요. 27인치 커브드 모니터예요. 이 모니터를 한 3년 넘게 사용 중인데 확실히 커브드 모니터가 눈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성능 빵빵한 조립식 본체입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헤드셋. 로지텍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고요. 왜 갑자기 일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부엌에서 물 가지러 갈 때 일어나려고 그러면 전선이 딱 땡기고 그러잖아요.
요게 저 안방까지는 몰라도 거실은 좀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팡팡하니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할 때도 잘 쓰고 있고 이 친구는 CDG의 의자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컴퓨터를 많이 하는 만큼 의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엉덩이 부분이 넓어서 앞바다리로도 앉을 수 있고 등받이도 뭐 쏘쏘합니다.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좀 허리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의자를 고르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앉아보고 어째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허리 쪽에 곡선으로 들어간 부분이 제 허리 위치랑 좀 다르기도 하고 제일 불편한 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불편한데 갑자기 휙 넘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저기도 두 개 샀거든요. 아무튼 그럭저럭 타협해서 쓰고 있는 의자입니다. 요것은 제닉스의 청축 키보드예요. 제가 게임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왁자지껄한 타입의 키보드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청축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는 스톱워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라던가 시간을 정해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톱워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진짜 빨리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될 때 사용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롯데마트에서 9,900원인가에 구매한 쿠킹 타이머예요. 이렇게 시간을 맞춰 놓으면 되게 시각적으로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일할 때 약간 의식하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스케줄러는 공장 스케줄러입니다. 회사 이름이 공장이에요. 이렇게 제가 매일 해야 되는 업무들을 적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펜들입니다. 저는 달력이나 스케줄러에 이렇게 업무는 무슨 색, 개인 스케줄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체크를 해서 한눈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의 서랍. 서랍도 단촐합니다. 외장하드라던가 먹는다 SD카드들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독학로 아니겠어요? 여러가지 효과들을 매번 찾아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종종 쓰게 되는 뭐 단축키라던가 방법들을 좀 여기다 적어놓고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칸은 자격증, 여권, 통장, 그리고 명함, 도장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장비들 관련한 케이블들 좀 넣어놨어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 빼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짜 뭐가 없는 게 이쪽은 뭐 프린터가 있고 카메라 그리고 장비들 뭐 박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 그리고 대학교 때 썼던 전공서적이 있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이라던가 보드게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책상 아래에는 놀이가 있어요. 이쁜이 이쁜이 다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홈 오피스 투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별건 없어요. 다만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이렇게 몰두할 수 있게 꾸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때처럼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틈틈이 올려볼 테니까 약간 깜짝 선물처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